영상 찍는다고. 자, 설명할게요. 네. 우리 남편 역시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채널이, 메인 채널이 있고요. 네. 뒤쪽에 보면 여기 마이크 인스트루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크 인스트루먼트는 캐논 라인, 마이크 라인도 쓸 수가 있고 O 라인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O 라인만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 마이크는 요만 꼽아야 되겠네. 요거는 아니야, 두 개 다 쓸 수 있지. 그러니까 마이크라는 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캐논 잭이에요. 캐논 잭, 돼지 코처럼 생겼는 거, 동그랗게 해가지고 안에 기둥 세 개 빵빵빵 나 있는 거, 그게 캐논 라인이고, 오 라인은 이런 거를 오 라인이라고 그래요. 총알처럼 생긴 거, 요거보다 조금 굵은 거, 그 안에 들어있죠. 요거. 그렇죠. 이건 지금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에 총알처럼 생긴 거 있죠. 네. 요거를 에어로폰을 쓸 때는 요거만 여기에서 우리 송신기 소리를 보내는 걸 송신기라 그러잖아요. 요거만 꽂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그 버튼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어떤 거? 이거 조종하는 버튼이. 버튼이 총 3개 있는데. 예. 중간에 거는 전원 버튼. 네. 위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채널을 채널일 때 이게 전원 버튼을 꾹 누르잖아요. 예. 그럼 V10이에요. U가 아니고 V예요. V는 볼륨의 약자예요. 네? 볼륨이 지금 10이다. 자, 내가 플러스 해 볼게요. 눌렀어요. 11 올라갔죠? 자, 더 눌러볼게요. 11이 제일 큰 거예요. 자, 소리가 너무 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겠지. 여기 보면 마이너스 있죠? 줄이면 돼요. 그럼 요거는 전 그기고 요거는 네, 볼륨을 올렸다가 볼륨을 내렸다가 이거야. 자, 여기에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원 버튼 중간에 있는 거를 네. 한 번 더 눌러볼게요. C라고 바뀌었죠? 네. 채널 3. 채널 4. 채널은 어떤 의미예요? 채널 5. 채널은 우리 KBS, SBS, TBC 이렇게 채널 돌리듯이 바꾸는 거. 이거는 무슨 채널인데. 자, 이거랑 관계없이 야는 야랑 지금 연동이 되는데 우리가 공연장에 갔을 때 나 뭐 연습을 하다가 여기에 마이크 시스템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많단 말이에요. 전파가 우리가 전파 헤르츠 뭐 900메가대를 쓰는데 내 게 만약에 지금 채널 5번이 910 채널이야. 근데 이 공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910 채널이 만약에 있어. 그러면 부딪혀요. 혼선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비켜 가야 되겠죠. 그래서 C라고 해 놓고 채널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이것도 켜야 되잖아. 이거는 전원을 그러니까 전원만 켜면 돼? 켜면 채널이 따라가요. 이건 전원만 켜면 되네. 그렇죠. 전원 켜면 여기 보면 불이 파란 불이 들어오면서 불이 계속 들어있죠. 둘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이거를 마이크나 스피커에 내가 꽂을 때 이렇게 젠더를 까만 거 흰 거를 같이 해서 젠더를 꽂아줘서 변환을 해서 요게 O 라인이에요. 요거를 양쪽 다 꽂아도 돼요. 근데 메인에 꽂아 볼게요. 메인에 꽂았어요. 자, 우리가 메인은 여기서 요까지가 메인이에요. 여기서 요까지가 메인이에요. 예. 2번 채널은 여기서 요까지가 2번 채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1번 채널을 꼽았지.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여기 스위치 똑딱 하는 게 예. 위로 하면 마이크라고 돼 있고 밑으로 하면 인스트루먼트예요. 여기
인스트루먼트는 뭐냐면 악기예요, 악기. 자, 우리 악기예요, 뭐예요? 이거? 에어폰. 그렇죠. 악기잖아. 그러면 인스트루먼트로 하는 거예요. 요 그림 기타 건반. 그림 있지. 예, 예. 기타 건반 요 에어폰. 그럼 악기 할 때는 이런 마이크는 이렇게 위에 하면 안 되겠네. 안 되지. 하우링이 너무 떠요. 소리 질감이 안 좋아요. 항상 우리 마이크로 할 때는 뭘 하냐면 말 그대로 사람 노래할 때 쓰는 게 마이크. 우리는 저 그거 할 때는 그렇죠. 해놔야 되겠네. 인스트루먼트지. 이해됐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됐죠? 예. 그럼 이 볼륨은 1의 볼륨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퀄라이저. 예. 이퀄라이저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전축을 샀을 때 CD 넣고 뭐 LP판을 들어가 막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죠. 예. 소리 질감을 저음역대, 중음역대, 고음역대 이렇게 내가 소리를 만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퀄라이저예요. 그래서 베이스가 뭐야? 제일 낮은 거. 그렇지, 저음. 미들. 중간 거. 그렇지, 중간 거. 트래블. 고음.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뭐 그냥 편안하게 쓰는 게 3시 방향으로 두면 돼요. 이렇게 점이 이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 빠지겠죠? 점. 점을 3시 방향. 중음도 3시 방향. 고음도 한 3시 방향 두고 여기까지. 트래블 저음, 중음, 고음을 내가 만져 놨어. 자, 리버브예요. 리버브는 잔향. 우리가 동굴에 갔을 때 아 하면은 에코 같은 거. 에코 같은 건데 조금 고급적인 거를 리버브라고 하는데 이렇게 뒤에 잔향이 촉촉하게 울리는 거. 공간계의 영향을 만드는 게 리버브예요. 그래서 리버브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여기 한 3분의 1 정도. 그럼 지금 그냥 세팅 조정해놓은 대로 나오는 게 제일 낫겠네. 그렇죠. 자, 요거는 뭐야? 볼륨. 볼륨. 나 소리가. 그럼 이게 이 볼륨이에요? 여기 이거 여기에서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 공간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이 볼륨만 조정하면 되겠네. 볼륨만 내가 볼륨이 작다 그러면 볼륨을 더 키워주면 되겠지. 공간 작았는데 볼륨 좀 볼륨이 줄이고. 너무 크다 그러면 줄여주면 되겠지. 그럼 요거 손대면 되겠네. 그렇죠. 하고 이 하모니는 뭐냐면. 화음이잖아, 하모니. 네. 이게 화음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다 오프라가 오고 되면 꺼진 거예요. 그럼 화음을 선생님 넣어놓으면은 내가 이제 솔로곡 하는데도 화음이 저절로 들어요. 그렇지, 저절로 들어요. 그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노래마다 다르죠. 아니, 악기, 우리, 이거. 에어폰. 노래마다 다르죠. 아,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아름다운 말 안 넣어. 일단 넣지 마요. 그죠? 지저분해지고 고가풍에 안 그래도 복잡한데. 네. 그럼 뭐 요 설명 끝났고. 그렇죠. 이거 똑같아요. 됐어요. 똑같대요. 그러면 이거 이래가 이거 꼬고 주는 선아 슬락하면 그거를 요 꼬면 돼. 그렇죠. 이제 여기에 꽂고. 맞죠? 여기에서 그거를 이거 자석이 어디 갔지? 자석 아까 있던 거 없는데. 이거 자석이 너무 봤는데. 자석 어디 이거 잡고 이 잡은 거예요? 이거 잡고 그러니까 자석 여기 있는데 저 여기 악기 안 붙였네. 없던데. 그 붙이는 게 없네. 여기는 없던데. 아, 내가 하나를 줄게요. 어디? 자석이 원래 있었을 텐데 없던데. 아니요, 이 악기는 없었어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 붙어 있는데 왜 거기 없지? 그거 나가도 집에서 왜 없지 싶어고. 아니, 어디서 흘렸어. 어디서 흘렸어. 분명히 자석이 있었거든. 근데 나한테 여유 분량이
요렇게 요거를 내가 아까 라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걸 당긴다 그랬지. 당기면 딱 걸리죠. 한번 요쯤 오면 되겠네. 맞죠? 그걸 한번 묻혀서 만들어주세요? 예. 자, 돌려서 걸었어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숨으면 돼요. 야.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에이? 이렇게 해야지. 아직 시간을 기다려야지. 그럼 이걸 안 꼽으면 안 된다, 그지? 당연하죠. 나 세면줄만 하나 꼽으면 되죠. 이게 반드시 쌍이다, 그지? 그렇죠, 쌍이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쌤? 이거는 지금 얘가 건전지 없이 충전 안에 리튬 배터리로 구동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건전지가 전력이 다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충전. 충전 라인이에요. 이거 충전용이네. 아, 충전용. 이것도 충전? 그렇지. 아, 똑같이? 예, 예. 그럼 이건 뭐예요, 쌤? 이거는 그 오카리나 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카리나 용인데. 네. 됐어요. 뺐죠? 이제 에어로폰 됐죠? 요 오젠더는 에어로폰 할 때 쓰는 거고. 이걸 뺐지? 지금 영상 나오고 있나? 자, 요걸 여기 꽂아. 꽂았죠? 예. 맞죠? 하나, 둘, 마이크네. 셋. 마이크예요. 그러면, 자, 내가 오카리나 불 때나, 뭐, 펜플루 불 때나, 이렇게 해서, 호주머니에 이어 놓고, 아, 그거 꽂고? 네, 이제 꽂았지. 아, 이거 호주머니 이어놓고 꽂고. 이것도 있어야 돼요, 관리를 할 때도? 아니, 이건 당연히 마이크에 꽂혀야 내가 소리를 이어서 신호를 보내서 자가 받잖아. 그러면 하나. 이건 필수다. 당연하죠. 하나, 둘. 자, 내가 무선으로 이렇게 이제 오카리나를 내가 볼 거야.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 알겠죠? 네네네. 요거는 뭐예요, 쌤? 요것도 무슨 충전하는 거 봐. 그건 뭐지? 원래 이 안에 들어있었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거. 아닌데. 가고 쌤 집 있잖아요, 집에. 네모 반듯한 또 라디오만 한 거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가볼게.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또 이래도 못할란가 싶어. 자, 오카리나 요렇게 쓰는 거고. 다시 이제 에어로폰을 바꿀게. 예, 예. 이거 꼽으면 되네. 예,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요 꽂고 제가 요 꽂으면 되고 이렇게 꽂아서 요 붙이고 여기 일단 먼저 감고 예스. 당겨서 감고 다 해결했다. 됐죠? 옆으로 네. 봐봐요. 됐죠? 오케이 해봐요. 옆으로 봐요. 헷갈리? 됐죠? 소리 좋다. 이거는 네. 뭐 다른 거다. 어디서 다른 거 여기 아닌가 보다. 새벽 끄시고 네. 자, 이거 왔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예, 됐죠? 예.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 네. 이거는 아까 뭐였냐면 이거 그 처음에 사서 추가했는 게 동굴이잖아요. 예. 이 그 모듈을 바꿨는 원래 모듈 그냥 고무 덮어 씌워져 있는 거를 모듈 꽂았잖아. 모듈 덮개예요, 이거.
그냥 없어도 돼요. 아. 그냥 뭐 어디 보관하고 계시고. 세비가 끄고 왔는데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네. 레슨 받고 갈게. 야. 쌤도 빨리 밥 먹고 해야 되니까.